자, 오늘의 슈키라 초특급 슈퍼스타 은혁, 려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혁 씨 뭐 아 슈퍼스타라고 하셔가지고 슈퍼스타 인사예요? 네. 나마스테. 나마스테. 슈키라 시절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추억의 코너들이 좀 많이 떠오르는데 려욱 씨는 아마 좀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내가 했다고? 다짜고짜 100초 미션. 너도 한번 당해봐. 야, 이거 진짜 모르잖아요. 재밌었겠다. 영디가 슈키라 진행할 때 수많은 게스트한테 어려운 미션을 줬고 제가 많은 분을 난감하게 했었죠. 이 자리를 빌려 아니, 심심한 사과에 읽지 말고 네가 아, 이거 작가님이 또 써주신 건 저는 어떤 기억이 나냐면 려욱 씨를 게스트로 가고 제가 DJ로 와서 그때 100초 미션이 뭐였냐면 핸드크림을 바르고 매직에 뚝 맞아 모르잖아. 네 개의 미션을 100초 안에 수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앞에 미션에 성공을 해야만 다음 미션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기회는 총 3번, 찬스는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벌칙이 좀 셉니다. 뭐죠? 뭔데? 이특 유튜브 홍보 영상 찍기. 이특 유튜브 홍보 영상 찍기. 그럼 성공하시면 안 해요. 홍보 100초 안에 또 찍어야 돼요. 려욱 씨가 4개를 뽑고 은혁 씨가 4개를 뽑아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미션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1초 노래 듣고 맞추기, 콩 옮기기, 휴지 불기, 지는 가위바위보, 딱지 치기, 과자 던져서 받아먹기, 이어폰 풀기, 공주 셀카 찍기. 준비! 시작! 아, 너무 쉽다. 너 같은 사람도 없어. 정답! 아, 도로시. 정답! 아, 너무 쉽다. 어? 뭐지? 어? 트윈스? 트윈스? 어? 아, 틀렸어. 다시 세고. 자, 처음부터입니다. 자, 현재 22초 지났어요. 자, 로쿠꺼. 정답. 미나. 정답. 1초가 기네. 쏘리쏘리. 정답. 자, 다음 미션. 콩 옮기기. 다섯 알입니다. 다섯 알. 현재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오. 자, 둘. 셋. 저런다. 넷. 다섯. 오케이. 성공. 자, 성공. 휴지 불기.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5초가. 하나. 둘. 셋. 넷. 성공! 인정! 치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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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오케이! 오케이! 성공! 성공했어! 선물 줘! 근데 원래 바로 한 번에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한 번이죠. 비교도 안 되는 거였잖아. 어? 그래? 전 처음부터 다시 들어왔었어요. 려욱 실패!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아이씨! 실패! 실패! 이거 안 넘어간다! 와! 야, 여기서 시간 다 간다. 딱지 씨 진짜 못하네. 자, 자, 화났죠? 아니, 뒤집어서. 뒤집어서 해. 아, 이렇게 해도 돼? 아, 되죠. 그래도 안 돼. 딱지 씨 진짜 못하죠? 야이씨! 아, 욕하면 안 돼요. 아무리 유튜브라도 욕하면 안 돼. 오케이! 유튜브라도 욕하면 안 돼. 오케이, 성공! 자, 42초. 자, 세 번 받아 먹어야 돼요. 자, 하나. 그런다. 은혁이가 좋아하는 과자, 홈런볼. 오. 자, 둘. 자, 마지막 하나. 어, 됐어, 됐어. 얽혀있는 이어폰 줄 끌기. 너무 짜증나. 몇 초 남았어요? 자, 아, 1분 지났어요. 자, 1분 5초 지났어요. 자, 1분 20초, 20초 남았어요, 20초. 자, 아직 시간 괜찮아. 어디야? 어디야? 야, 너무 많이 끌었다, 이거, 인간적으로. 10초 남았습니다. 미쳤다, 이거. 아. 딱지에서 너무 시간 많이 끌었어. 아. 5, 4, 3, 2, 2, 1. 실패. 자, 이제 려욱 씨 찬스도 한번 쓰실 수 있고요. 찬스요? 한번 쓸게요. 짜잔. 자, 어떤 찬스? 뭐야? 대신 찬스권. 휴지 불기. 아, 날 믿고 하는 거예요? 그 이거 실패도 되는데 아, 그래? 되게 사람이 비참해져요. 아, 그냥 너 여기서 많이 비참했어. 진짜. 지는 가위바위보 먼저 하고 휴지 불기, 콩 옮기기, 1초 노래 순으로 네. 갈게요. 자, 준비 시작! 가위바위보! 오, 졌어. 휴지 불기. 1, 2, 3, 실패! 자, 가위바위보! 오, 졌어. 자, 휴지 불기. 이 사람이 너무 미참해. 여기서 망한다. 1, 2, 3. 저 형이 저걸 잘 못하네. 야, 야, 특이 형이 저걸 잘 못한다. 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1, 오, 세게 걸어, 세게. 2, 3, 4, 가위바위보. 3, 2, 3. 4. 야, 이거 망했어. 아. 이 형이 망했어, 이거. 진 걸로 하겠습니다. 선물 안 받아도 돼요. 제 차례. 휴지 불기 너무 비참해. 저도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뭐야? 상대방에게 미션 한 개를 넘기기. 아, 제 거 하나 넘기기? 그렇죠. 야, 너 딱지 쳐라. 야, 너 딱지 쳐라. 아, 왜 이래? 그럼 이어폰, 과자, 공주 셀카 이렇게 가. 오케이. 도전. 자, 갑니다. 오, 이거 거의. 오, 이거 거의. 오케이. 오케이. 성공. 아니, 아까보다 너무 아 실패. 아 실패. 자, 저기. 다시. 오케이. 그리고 자, 하나 됐고요. 자, 하나.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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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패. 자, 이거 뿌려. 야, 자, 이거. 자, 왜. 1분 됐어. 응, 됐어. 자, 성공. 자, 하나. 야, 오지 마. 둘. 어, 성공, 아~ 성공. 자, 이제 공주 셀카만 하면 끝이에요. 야, 목이 쫄리는데, 이거? 2명! 8, 7, 6, 5, 4, 꺼져있어! 꺼져있어! 3, 2, 1, 실패! 실패! 실패. 그거 은혁 씨 잘못이에요. 은혁 씨가 핸드폰이 꺼지지 않게 계속 터치해줬어야 되는데. 아, 잘했는데. 진짜로? 하나를? 도전! 자, 갑니다. 아니, 야! 너 양아치냐? 자, 아, 이거 왜 안 돼요? 아니, 그걸 바닥에 두고 네가 가는 게 어딨어? 얍삽이 안 돼요. 아, 얍삽. 자, 준비! 네. 도전! 균형 감각이 중요한 바로 이 게임. 어, 이거 되겠다. 내 귀까지 끌어올려 맛있게 과자를 먹어라. 뭐냐? 자, 입을 벌렸죠? 자. 자, 여기가 어렵죠. 자, 혀를 쓰나요? 아! 아! 개우 실패! 아, 먹는 게 어렵구나, 보니까. 이미 우리 려욱이 하나로 봤기 때문에 요령이 좀 있을 거예요. 은혁이는 춤을 췄기 때문에 균형감각 이런 거 좋아요. 아, 그럼요. 도전! 갑니다. 나 잘할 것 같아. 오! 나 잘할 것 같아. 오! 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은혁씨. 아, 되게 어렵다. 그래, 어려운 거였어. 잘 만들었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두 분이 동시에 합니다. 빨리 성공하시는 분이 성공이고요. 실패하시는 분은 무조건 홍보 영상 찍어주셔야 됩니다. 준비, 시작! 은혁과 려욱의 대결입니다. 자, 자존심 걸린 한판 싸워. 비슷해. 자, 혀를 쓰냐 안 쓰냐? 아, 은혁 실패. 려욱 승리! 입시 안 했어요? 와, 진짜 잘하네. 야, 은혁아, 너 너무 못한다. 한번 해봐봐, 형. 저요? 응. 나 게임 진짜 있어요. 못하는데? 자, 올라갑니다. 느리다, 느려. 아,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형, 입을 너무 일찍 벌렸어. 아직 근처 오지도 않았어. 어, 거기서 이제 받으면 되겠다. 어. 가운데, 어, 에이. 피를 먹는 게 아니라 형 깃들질 너무 오래 걸린다. 음악도 끝났어, 음악도 형. 아... 심지어 실패했어? 아니, 우리 셋이 이거 한번 대결 한 번만 하자. 재밌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려욱 씨는 성공하셨기 때문에 자, 선물입니다. 오, 진짜로? 아, 진짜예요. 열어 보세요. 어? 이게 뭐지? 우와! 와, 감사합니다. 은혁 씨 많이 안 부러워하는데요? 집에 많이 있어요. 아, 집에 많이 있어요? 은혁 씨는 네.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CF스타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아까 그 공주 그거 하고선 그런 거 추가해. 뾰로롱. 여러분 안녕? 여러분은 지금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유튜브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 은혁이로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요. 아니, 우리 거. 아, 그러니까 있어요. 알았어. 하지. 일단 은혁이 채널에 가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며지트로 가셔서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슈퍼주니어 공식 채널도 한번 가보시고 마지막에 시간 되시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뿅! 오케이! 여기저기 많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럼요. 이것만 오라고 하면은 아, 맞아. 강요당하는 오케이, 기분이 오케이. 들어서 안 올 수도 있어요. 좋았어. 자,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슈퍼주니어 키스터 유튜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코너입니다. 은혁 씨 받아주세요. 미안해. 사랑해. 축하해. 고마워. 힘내! 표현이 서툴러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쉽게 전하지 못했던 그 말! 소중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저희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슈키라 대나무 숲!
자, 저희가 사전에 팬분들께 사연을 좀 받아왔는데요. 어떤 사연들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일본에 사는 히토미라고 합니다. 히토미장. 제가 일본과 한국에서 3년 동안 장거리 하던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됐어요. 이야. 제가 한국에서 유학했을 때 만난 사람인데요. 한국에서 1년 만났다가 제가 일본에 귀국해서 장거리 하고 코로나 때문에 3년 못 만났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어요. 슈즈 오빠들 한국어를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다고 공부를 시작한 제가 한국 사람과 결혼할 줄 몰랐어요. 태석이 오빠, 늘 저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오빠가 저는 자랑스럽고 마음이 든든해요. 제가 일본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귀국한다고 했을 때도 아무 불만도 말하지 않고 응원해줘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오빠가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이야. 사랑해요. 오빠를 가장 사랑하는 히토미가. 히토미. 슈즈를 만나면서 결혼을 하게 됐네요. 이게 지금 거의 마지막 쯤에 오빠가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화났어요. 네? 왜 화났어? 아니 분명히 이제 우리를 처음 알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최고였을 텐데. 저 오늘 죄송한데 이 코너가 미안해 사랑해 축하해 고마워 힘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운해가 아니거든요. 아니, 서운해는 없었는데 서운해가 괜찮아요. 아니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첫 번째 사연부터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엘프가 한 명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좋죠. 아 어쨌든 우리 그 태석 씨, 네. 우리 히토미짱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히토미짱은요 슈즈를 좋아하는 그 마음, 예쁜 마음, 그런 소녀 같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예쁜 사람이에요. 우리 태석 씨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한국에 대한 이해도나 적응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옆에서 잘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꼭 한번 둘이 같이 우리 슈퍼쇼 놀러오세요. 아 좋습니다. 축하드려요. 예.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활동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결혼한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이도 같이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기분이? 배신감 느끼죠. 자기들은 알아서 연애도 잘하고.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해서도 근데 또 계속해서 우리를 또 보러 와주시고 그쵸, 예. 또 같이 와주시고 또 아기를 데리고 오시고 하니까 너무 예뻐 보여. 그런 걸 보면 너무 뿌듯하긴 해요. 정말. 맞아요. 이게 대나무 숲이니까 네. 외치는 거잖아요. 네. 은혁 씨가 대신 네. 히토미가 됐다 생각하고 네. 이 코너가 제가 했었을 때 있었던 코너예요. 실제 그때는 대나무 숲 그거를 해주셨어요. 에코를. 네. 태석이 오빠 하면 태석이 오빠 태석이 오빠 이런 게 나왔었어. 그 혼자 자체 에코 넣어야 돼요. 그 혼자 자체 에코 넣어야 돼요. 아 여기 없어요? 어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태석이 오빠 빠빠 오겡키 데스 까까까. 해주실 거예요. 저기 장비도 있어요 우리. 해주시는 거예요? 오디오 감독님이 잘하는데. 히토미 아리가토 가자마스. 자 이제 우리 려욱 씨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오빠. 대만 팬 앤입니다. 저와 함께 엘프 부부가 된 남편. 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 다른 두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항상 미안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기회를 빌어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도 엘프니까요. 여보야, 남편인 당신에게 항상 감사하고 3년 동안 내가 해외에서 근무하겠다고 한 결정을 응원해주고 또 슈퍼주니어를 위한 응원 활동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당신은 항상 내가 덕질하는 것이 나의 자유라고 말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해준다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고마워. 나는 슈퍼주니어 팬이고 당신은 나의 팬이지. 오, 야. 내 작은 소원은 우리가 하루빨리 함께 사는 부부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린 아마도 소파에 같이 앉아서 슈퍼주니어 방송을 볼 수 있겠지? 힘들 때 서로를 생각하자. 그게 계속 버틸 수 있는 이유야. 사랑해. PS! 이 편지를 읽는 사람도 사랑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사실 이제 이걸 보면 남편이 덕질 응원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두 분 뭐 여자친구가 됐건 나의 뭐 미래의 아내가 됐던 그분이 슈즈팬은 아니야. 근데 은혁 씨를 너무 사랑해. 은혁 씨를 너무 사랑하는데 갑자기 나 사실은 NCT가 너무 좋아. NCT 공연 좀 다녀올게. 월드투어 좀 따라다닐게. 하면 그걸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저도 다른 덕질할 거예요. 비즈니스 월드 투어 따라다닐 거예요. 따라다닐 거예요? 여보야. 그럼 제가 대신해서 그냥 내가 N인 것처럼 해서 네. 여보! 뭐? 뭐? 사랑해. 언니. 야, 메들리가 왜 이렇게 자신 없어?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평범한 남편이자 하나의 아빠입니다. 남자분이네. 어느덧 엘프 1기이자 이특형 팬인 아내와 만나 연애하고 결혼한 지 4년이 되어가고 있네요. 결혼 생활 동안 여러 일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일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저 모두 처음인 육아에 때론 힘들기도 하고 울고 싶어질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서로 응원하며 버텨냈습니다. 이제 육아휴직 끝나고 다시 복직 준비를 하고 있는 아내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세진아, 고운 아내로 또 포근한 엄마로 언제나 도윤이와 내 곁에 힘써줘서 고마워. 다시금 사회로 나가서 치열한 하루를 보내게 될 당신에게 이제 내가 힘을 주고 싶어. 때론 힘들기도 하고 지쳐가겠지만 나와 우리 아기가 함께 당신의 곁에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 언제든지 기대고 의지해줘. 우리 함께 힘내서 예쁜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보도록 하자. 사랑해. 당신을 제일 사랑하는 남편이. 야, 근데 우리가 옛날에 슈키라 할 때는 대부분이 다 우리 뭐 학생들 사연이나 학교 사연이었었는데 시험이에요 뭐 해야 하는데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너무 빙글빙글 씌고 사연인데요. 이거는 네. 세진아 잘한다 잘해. 메들리가 예스러워. 도요나 아빠가 어렵다. 되게 아니 하고 싶은 말을 멘트 짧게 해야 돼. 그래서 아, 짧게 해야 돼. 사랑해 뭐 이런 게 영원히 사랑해.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요 두 분은? 저희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은 그치 그리고 없는데 뭐 없는데 네. 근데 재밌다. 나중에 우리 멤버들이 이제 막 이제 미래에 막 결혼해서 아이가 낳아서 막 부부 동반으로 같이 막 모임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끼리 눈이 마신 거야. 그 교제를 허락할 거예요. 저는 뭐 아 진짜요? 뭐 자기들 자유니까. 안 되는 멤버도 있죠. 아 결혼한다 그러면? 아 그럼 좀 생각해 봐야지. 연애까지는 오케이? 연애까지 뭐. 근데 연애를 막 10년 막 넘게 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했는데 안돼 막 부부싸움 하고 막 이혼한다고 난리를 쳐. 아 이혼까지 가요? 안 낳을래? 나 애기 안 낳을래? 어떠셨나요? 오늘 사실 이 스케줄 자체가 네. 한 몇 달 전부터 스케줄표에 있었던 네, 스케줄이었잖아요. 맞아요. 아니 뭐 특이형 집에서 일 하는데 뭐 이렇게 뭐 거창하게 스케줄표에 넣어놨나 했는데 넣어놓을만 했네요. 아 저는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스케줄 깔까봐. 사실 어제 밤에도 좀 고민했어요. 고민했어요? 예. 네. 아... 왜냐면 은혁이 형만 가도 될 것 같고 근데 은혁이 형도 깔 수 있으니까. 왜냐면 나는 진짜 어제 밤까지도 나는 집에 가는 건 줄 알았어. 난 오늘 샵에서 알았어요. 영등포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나도 오늘 알았어요 사실. 아무튼 오늘 사실 뭐 저 샵도 갔다 오고 네. 마이너스 스케줄이었지만 갔다 왔어요. 예. 뭐 남는 거 없는 장사를 네. 했지. 아 핸드크림 드렸잖아요. 아 핸드크림. 예. 이거 꼭 가져갈게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네. 우리 제작진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네. 사실 키스더라디오 했을 때 엘프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때 들었었다 편지도 보내주고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너무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때 엘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또 저 려욱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슈퍼주니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랑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TN이 이제 팬미팅 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엘프들과 또 좋은 시간 만들고 싶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시고 키스더 유튜브 네. 네 계속해서 그때 향수를 떠올리면서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 멤버들 2005년이나 지금 2023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계셨던 분도 계시고 가셨다 다시 온 분도 계시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항상 변함없이 슈즈의 이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계속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끝곡은 곡이 있어요? 네 끝곡이 있는데 근데 유튜브라서 저작권에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SM에 있는 아 SM 노래? 안 걸려 네. SM 아, 노래 안 걸려 네, 안 걸려 안 걸려 그리고 또 제가 쓴 노래 그럼 더 안 걸려 네. 이 곡이 2012년도 군대 가기 전에 진심? 아니 진심 다음에 온단테? 온니유 온니유 그 노래를 진짜 제가 건반 막 찍어가면서 가사 쓰고 동해랑 같이 썼고 네. 랩은 은혁 씨가 맞아요, 썼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군대 갔을 때 팬들이 이제 나를 못 보니까 바람이 불어오면 손끝에 스치는 느낌 그 감각을 나로 생각해달라
그래서 노래 가사들이 아, 그런 감성적인 되게 감성적인 그런 가사들이 좀 있어요. 싸이월드 감성 그런 네. 뜻깊은 곡이라서 이 곡을 또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항상 그 슈키라 마무리했던 멘트 똑같았어요? 계속 그거였나? 다 똑같았어. 아 다 똑같구나.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나요? 내일이 없잖아. 또 볼 수 있는 거잖아. 다시 보기로. 내일이라고 해요. 그렇죠. 형이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나요? 키스 이렇게 했구나.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나요? 이렇게 했는데 형은 키스 이렇게 했구나. 형이 키스를 좋아해서 그래. 그래서 키스에 좀 강조를 내가 어떻게 했다고?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나요? 진짜 키스를 생각하거든 잠깐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자 여러분 저희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나요? 안녕 오랜만에 듣는다 저기 혹시 당근 맞으시죠? 인터뷰를 좀 혹시 인터뷰 혹시 가능할까요? 왜 난 그리나 어둠이 무서워요 2세대 그러니까 요 챕터 완전 자신 있잖아 나는 왜 치즈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부족해요 할게요 제가 딱 그랬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비피디님이랑 너무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반이었었는데 코평수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이승님 코평수 제대로 문제 들어갔어요 3 4 야 이거 망했어 4 꺼져있어 3 2 안녕